아직 바다가 안 보이는데. 당신은 이 기차 여행이 뭐가 좋은 것 같아? 여유가 있어 좋잖아. 천천히 가니까. 그렇지. 근데 나는 제일 좋은 게 기차 여행은 기차만 다니는 길이잖아. 버스나 걸어서도 다닐 수 없고 아주 기차만 다니는 그런 길이고 보이는 풍경이 독특하잖아. 나 그게 좋아. 그치. 풍경 바라보는 재미로 다니는 거지. 당신 운전 안 하니까 좋겠다. 완전히 살판났어. 배낭여행은 10년 만이네, 그치? 하여튼, 이렇게 일찍 8시도 되기 전에 기차 탄 것도 처음인 것 같고, 참 좋네. 동해는 30분이면 도착한대. 근데 이거 셔틀 열차인데 꽤 빠르다. 전동 열차잖아. 이거는 도시의 전철하고 똑같은 거야. 전동 열차. 옛날에 무궁화호 들고도 그랬던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빠르다. 전부 전철화했어. 아마 강릉에서 동해로 이거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렇겠지. 오늘 날씨 꽤 덥다. 그렇게 태백산 타보고 싶다 하더니 이제 드디어 소원을 이루게 됐네. 영동선을 타야 태백선을 타는 거구나. 그치? 물론 뭐 거기 가서 바로 타도 되지만. 강릉 동해 이게 영동선이네. 여기 아름다운 해변을 끼고 가는 철도라. 근데 동해 가서 더 영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며. 동해 그렇지. 가서 영동선 타면. 근데 당신은 영동선 안 타고 태백선 탄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 이렇게 차안 가지고 나와서 배낭여행 하니까 좀 시간이 좀 느릿하게 흐르는 것 같아. 여유가 참 많아. 당신 운전 안 해서 좋아. 편하잖아. 운전 안 하는 것도 좋고 뭐 하여튼 심리적으로 뭔가 피곤하고. 이렇게 묶인 데서 해방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제 저녁에 차 없으니까 진짜 홀가분하더라니까. 그리고 사실 당신은 운전하면서 가면은 풍경을 본다던가 이런 거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다 스쳐 지나가기만 하잖아. 별로 안 좋아. 어제 그 진부령 넘어올 때도 내가 운전하면서 그렇게 많이 다녀도 그 풍경을 제대로 못 봤거든. 근데 그그 창, 옆에 그렇게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지 몰랐지.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멋진 계곡 처음 본 거야. 그러면 그걸 다 놓치고 있었다는 거잖아. 지나다니기만 했지. 아깝더라. 그리고 특히 KTX 타고 가는 것보다 이런 무궁화호 있잖아. 이건 누리로라 그러대. 이 무궁화호 이게 되게 좋다. KTX는 왠지 그냥 효율성만을 위해서 하는 기차잖아.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그냥 꿈같이 풍경도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근데 이것도 꽤 빨라서 내가 생각하던 철끄덕철끄덕거리는 그런 기차는 옛날에 통일호 열차 같은 거. 아니네. 통일호 열차, 완행 열차. 시퍼런색. 역마다 다 서는 거. 그런, 이제 그런 열차 없어.
아니 이 영동선이 바닷가로 가는 줄 알았더니만. 아니네. 어? 아니, 바닷가 아니야. 계속 산 속으로 가는데. 열차가 지나가는 열차 안에서 보는 풍경을 한번 포착해 보려고 애썼는데 이거 좀 기다려봐. 나올지도 모르지 뭐. 바다 나는 어제도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 부고를 들었거든. 바다 나온다. 오, 드디어 나온다. 야호. 근데 뭐 물론 연로 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되기도 됐지만은 이상하게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갈 때 됐잖아. 근데 그런 거를 접할 때마다 나는 20세기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린 20세기의 사람이지. 여기는 옥계다. 한라 시멘트 보이네. 1900몇 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도 성인이 됐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통일호 열차 생각하고 막 이러는 것도 20세기의 추억이야, 그지? 우리는 20세기의 사람이다. 그러면 좀 흘러가 버렸다는 뜻인가? 아니, 흘러가 버렸다기보다 20세기의 사람이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다. 흘러가고 있는 거지. 21세기에 올라타서. 21세기 호를 또 탔다. 좀 그런 운이 좀 좋다는 뜻이기도 하네. 하지만 뭐 요즘 나보다 나이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뭐 가시는 거야. 뭐 다 가시는 거지. 오케이요. 나는 저 옥계라는 지명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어딘가 아주 멋진 계곡이 있을 거야 근처에. 옥 같은 계곡 아니야, 그지? 근데 저 시멘트 공장이 있어서 별로다. 그지? 엎드릴 수 없다. 우리 왜 승용차 타고 다닐 때 한라라는 지명도 있잖아. 그지? 나는 기차 이렇게 설 때 서서히 이렇게 그 서는 요 동작 있잖아. 서는 순간에 이런 게 되게 좋아. 갑자기 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이게 또 기술이 좀 필요할 거야. 이게 차체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서야 되는 거잖아. 갑자기 서 주는 거잖아. 그렇지? 옥계역으로서 마주오는 열차가 서로 비껴가는 관계로 잠시 머물겠습니다. 원래는 안 머무는 건가 보지? 교행하기 위해서 살아봐. 옆으로 또 우리 반대로 가는 열차가 막 강릉 쪽으로 신나게 달려가겠지. 한 일주일 저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가는 거. 한 일주일 정도 이 열차 운전수로 좀 일해봤으면 좋겠다. 재미로 안 시켜주겠지. 기관사를 그렇게 벌로 보면 안 되지. 그거 다 교육받고 하는 건데. 일주일이고 뭐 하루라도
열차를 운행하려면 기관사 교육을 다 받아야 되잖아. 응? 그럼 뭐 일주일 운행하기 위해서 한 10년 공부해야 되네. 10년까지는 아니고 철도고등학교 어? 응. 나오고 뭐 기술 연수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여튼 재미로 해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만일 자동차 운전하고 똑같다고 가정한다면 말이야. 나는 나는 버스 운전 굉장히 해보고 싶었어. 버스 운전 그것도 재밌다고 하더라. 버스 이제 버스 타가지고 버스 기사 바로 뒤에나 이렇게 비스듬히 옆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 버스는 일반 승용차하고 다르게 이 브레이크 굉장히 이게 넓잖아. 브레이크나 엑셀 밟는 게 되게 좀 뭐랄까 있어 보여. 되게 권위 있어 보여.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이런 기어도 크잖아. 이렇게 길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되게 있어 보인다. 그래서 여자들도 있잖아 버스 운전 기사.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그거야. 여기서부터는 바다다. 야, 근데 바다가 좀 오늘 이게 시계가 별로 안 좋아. 쪽빛 바다가 안 보인다. 눈 부셔. 그래도 풍경 좋네. 아름답다. 날이 많이 흐렸으면서도 이상하게 구름 속에서 해가 막 눈부시다. 그래도 저런 거 보는 게 어디야. 아름답다. 그럼 중간에 서는 역이 없어? 없게 한번 섰잖아. 또 서겠지 뭐. 아니, 이거는 교행하느라고 온 거지. 서는 역이 아니잖아. 교행하라고 섰지. 그는 동해까지 바로 가나 보다. 동해 가면 오늘 그 동해 시내에 좀 돌아다니고 동해에서 점심 먹고 뭐 구경거리 없으면은 다시 태백산 타러 가자. 오후에 해걸음에 기차 시간을 보고 바닷가에 캠핑장인데 바다가 안 보이는 텐트도 많은데 근데 저기는 바닷가에 무슨 골프장까지 있어요. 골프장이 아니고 뭐 저거 이렇게 그 뭐더라 좀 노인들 게이트볼? 게이트볼인가 뭐 그거 같은데. 골프장은 아니지. 여긴 벌써 캠핑하는 사람 많네. 꽉 찼어. 망상이다, 망상. 망상도 해변 멋지다. 망상 해수욕장 크잖아. 아주 살림 차린 사람 많네, 저기 숲속에. 하기야, 이제 곧 7월이잖아. 7월 초순에 장마 온다고 하는데 장마 오기 전에 좀 실컷 돌아다니자. 아니 7월 5일경에 제주에 장마전선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지. 중부까지 오려면 7월 중순은 돼야 중부는 장마권에 접어들 거야. 그 전에 집에 가야지. 우비도 갖고 왔으니까. 아니 장마 오기 전에도 비가 한두 번은 올 거라고. 그지? 우비 쓰고 돌아다니죠.
언젠가는 이 바닷가를 한번 끝에서 끝까지 한번 걸어봐야겠어. 그게 말이야. 걸어서. 동해면 아직 울진 영덕 가려면 어렵구나, 그지? 그쪽으로도 기차가 계속 내려가면 좋은데. 영주까지밖에 안 간다며. 응? 아니, 동해에서 내륙 방향으로 트는 거야. 그러니까 영주로 가는 거라며. 그쪽으로 안 가고. 근데 동해에서 영동선 말고 그쪽으로 가는 것도 있을 거야. 바다 쪽. 없겠어? 없어. 없어? 동해인데? 응? 동해인데? 없어. 동해 남부선은 어디 포항인가 경주에서부터 해운대까지 그게 동해 남부선이고 이 동해 북부선이 또 있나? 동해 북부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 동해 남부선 타도 괜찮겠네. 그 해운대까지 가는 거 재밌어. 되게 좋아. 코스. 나 그거 자주 탔어. 그럼 제천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거 탈까? 올라가기는 내려가는 거지. 대구에 가서 타면 되잖아. 아, 그래, 그래. 그럼 제천 갔다가 대구 가서 그거 탈까? 그거 좀 좋겠다. 8시 지금 15분 17분밖에 안 됐거든? 어. 배고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아, 이리가 점심때까지 우리 열차는 잠시 후 기다릴 수 있겠나? 무코역에 도착합니다. 무코역에선 서나보다. 무코. 아니 삼척하고 무코하고 합쳐가지고 무코라는 지명은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열차에서는 왜 도로 무코가 있지? 여기 이름은 그대로인가 봐. 그러게. 어. 무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데 삼척이랑 합쳐가지고. 그러게 나는 그냥 무코가 그냥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코라는 왜 없앴어? 무코라는 이름이 참 좋잖아? 무코항? 거기 있어야 옛날 기억대로 순차적으로 뭐가 이렇게 어? 기억이 날 건데. 그러니까 무코를 아시나요라는 소설도 있어. 그래? 무코를 아시나요? 소설 제목으로 좀 뭐 별로 아니야. 그죠? 아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 소설이 좀 유명해. 무코에 대한 증언이랄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무코가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명만 없어진 거지 사실. 근데 지명이 사라진다는 거는 굉장히 그 본고장 사람들한테는 되게 뭐랄까 말도 안 되게 유감스러운 일이지.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무코역에 도착합니다. 무코역에서 내리실 고객님 환영해 가십시오. 요즘 이 열차 멘트도 굉장히 세련됐다. 아주 단순하게 옛날처럼 뭐 군더더기 있는 설명자랑 붙이네. 옛날엔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발음으로 막 무슨 생선 장수들처럼 막 그렇게 방송했는데. 생선 장수들이 들으면 싫어해.
이거 여기도 이거 이거 있어? 어 테이블 있나 봐. 근데 뭐 테이블 두 개 있어. 어. 이렇게. 도시락이 없잖아. 도시락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까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응. 김밥 먹고 싶다, 씨. 여긴 그거 없냐? 여기는 그거 없을 걸. 홍익회 이거 없어? 응? 없나 봐. 열차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쉬운 대로 불이나 먹지. 콘프레이크 바 하나 까먹지. 이게 공복감 같은 게 생기자마자 뭘 막 먹는 거는 좋지 않고 쫄쫄 고플 때 약간 배고파도 참고 있는 게 이렇게 텅 뱃속에 텅 빈 느낌이 좋잖아. 그리고 사실 좀 가짜 식욕이야. 왜냐하면 아침에 빵 먹었잖아. 지금 그렇게 텅 비어 있을 그게 아니거든. 이게 뭔가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가짜 식욕이 막 생기는 거야 지금. 응? 이렇게 배낭 메고 계속 걸어 다니잖아. 그럼 계속 배가 고픈 거야. 근데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고 계속 안 먹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먹어야 돼. 야, 이 테이블 디자인이 아주 번듯하다. 나비다. 응? 나비 같아. 이렇게? 5kg 이하의 물건만 올려놓을 수 있대. 내 팔 몇 킬로 올까? 5kg까지는 안 되겠지, 설마. 바다야. 어, 배들이 제법 많다. 아, 이 남쪽으로 오니까 배가 많네. 어선들이 많다. 묵호 삼척 이쪽으로. 야, 다들 뭐 잡는다고 저렇게 바쁠까? 광어, 우럭, 도다리, 곰. 저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어. 오징어. 오징어 배는 따로. 아, 오징어는 참 밤에 나가지. 오징어 배는 봤잖아, 이렇게 등 매달은.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 역인 동해. 벌써 다 왔대. 에이. 안타깝네. 좀 허무하다. 허무하다. 어, 이렇게 동해가. 굉장히 재밌는데. 아깝단 말이야. 열차를 한 적어도 한 2시간은 타야지 말이야. 30분은 넘쳤잖아.